공룡의 섬 사도에 갑니다. 사도는 흑반 머리의 반입니다. 그래서 마늘도 아주 유명합니다. 공룡의 섬 사도 고! 사도에 곧 도착합니다. 저기 보이는 섬이 사도입니다. 예, 사도에 가겠습니다. 공룡 있네요. 티라노사우루스. 여기는 사도입니다. 모래의 섬 사도. 아주 물이 맑습니다. 깨끗합니다. 사도에서 고기 볶는 소리와 함께 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세요? 인도네시아입니다. 인도네시아 14,500개. 두 번째는 필리핀 7,100개. 그리고 일본이 6,800개. 한국이 네 번째죠. 3,348개. 아, 고기 볶는 소리 보십시오. 대한민국에는 섬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섬이 제주도, 그리고 거제, 진도, 강화, 남해, 안면도, 영종도, 완도, 울릉도, 그리고 여수의 돌산도입니다. 제 고향은 여수시 삼산면 초도인데요. 제 고향은 섬이 43번째입니다. 고기 먹어가면서 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공룡의 섬 사도에 왔습니다. 구명 조끼는 필수입니다. 이야. 여러분, 엿에서 즐기십시오. 아, 시원하다. 사랑합니다. 삼겹살을 먹어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2026년은 여수 세계 섬 박람회랍니다. 그래서 저는 섬을 돌아다니면서 유인도 무인들을 돌아다닙니다. 오늘은 여수 낭도 사도에서 우리 박PD와 이렇게 고기를 한번 구워 먹겠습니다. 여기는 신비의 섬 모래섬 사도입니다. 공룡 발자국 화석지. 오, 큰 공룡이 두 마리 있습니다.